때도 잡을 수도 있었는데 2선으로 잡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. 네, 이것도 약간 네, 변화를 준 좋은 수는 아닙니다. 네. 자, 이제 흑이 마지막으로 기대해 볼 곳은 다시 한번 젖혀서 패를 만드는 길이었습니다. 네. 네, 이 장면에서는 백의 승리가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근데 네, 여기서가 이제 이렇게 패가 들어가게 돼요. 패감 계산을 하고 있었던 네. 순간이었는데. 그리고 이제 패를 네. 이런 패를 썼을 때 이제 안 받으면은 백은 여기 싸움을 첫 번째로 막 합니다. 꽤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득을 본 이후에 이거 다 살아 있는 거거든요. 이제 흑은 여기를 둬야 돼요. 결국에는 뭐 이런 식 진행을 하고 여기 진행을 하고 뭐 이쪽을 간다든지 해서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 백은 여기 와서 살면 돼요. 이득을 보고 살면은 흑이 지금 안 됩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패를 들어가면 그렇다고 여기 패감을 안 받으면은 패감이 너무 많이 그렇죠. 나와요. 흑은 지금 패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밖에 잘 안 보입니다. 백은 여기 이쪽에 패감이 있고요. 그런데 패를 안 하고 이었어요. 네, 이러면서 바둑이 갑자기 또 네. 역전 분위기입니다. 이 형태는 나중에 이제 패를 했을 때 지는 날이 다 잡히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. 다른 패가 됐어요. 네, 먼저 살자고 나왔죠. 계속 잡으러 올 것이냐. 백조 우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. 네, 선수 교환을 하고요. 네, 지금 되게, 결국에는 똑같습니다. 네, 똑같이 패가 됐는데, 났는데요. 네, 이 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입니다. 네, 그냥. 그 돌과 일선에 이어진 네, 교환인 거잖아요. 여기는 이 패하고는 거의 관계없는 네. 자리지 않습니까? 이 패를 잡히면 어차피 대만 다 잡혀요. 네, 지금 이제 심각해졌어요. 이때는 뭐 사실 패감 계산하랴, 뭐 나중에 바꿔치기 했을 때 형세 판단하랴 뭐 너무 정신이 없었을 네,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자, 끊는 패감은 들을 수 있고요. 자체 패감이 있었습니다.